내가 접근하기 전에 대포를 쏴서 그들을 침몰시키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에다가 판옥선 위를 철갑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거북선이 되는 거죠. 자, 일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일본이 파도로 진격하는 걸 이순신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동을 해서 지금부터 조선이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하는지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순신. 자, 그리고 이순신을 따르는 많은 수군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순신이요, 판옥선을 이끌고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전투, 이 전투가 옥포해전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옥포해전. 단어가 조금 낯설죠, 그쵸? 옥포해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순신 하면요, 정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산도 대첩이에요. 옥포해전을 승리로 해서요, 조선에 이제 수군이 바다를 탁 지키고 있으니, 일본의 수군이 이제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고, 결국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남해안 지역에 배들을 안쪽에 깊숙이 두고는요, 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수군이 함부로 공격을 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깊숙한 안쪽이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순신은 어떻게 하냐면, 배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유인을 합니다. 조선의 배가 나타나니 일본에서는 어? 뭐야? 몇척안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조선의 배를 쫓아가기 시작하고요. 조선의 배는요,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제 급히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은 도망을 가다가 약속한 지점에 이르게 되자 배 방향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여러분들 여기 남해는요, 지금들 같으면요, 워낙 섬이 많아요. 그래서 섬 뒤쪽에 숨어 있었던 조선의 배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대열을 갖추게 돼요. 학이 날개를 핀것 같다. 학이 날개를 쫙핀것 같다라고 해서 학익진. 학익진 전술이라고 불려주는데요.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 판옥선 이야기 했죠? 판옥선은요, 높이만 높은 건 아니에요. 판옥선 같은 경우는요, 방향은 이렇게 회전시키기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배였어요. 반면에 일본은요, 무조건 남해 배에 올라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신경 안 쓰고요, 앞으로 빨리 가는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밑에 부분이 이렇게 V자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판옥선을 통해서 학익진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일본은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안 돌아, 안 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던 일본의 배를 무엇을 통해서, 대포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순신이 위대한 이유는요, 바로 적을 알고 그 적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그러니까 힘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요,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부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순신이 상당히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학익진 전술을 통해서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우리가 이제 거두었다라면, 자, 육지에서도요, 이제 승리의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우리 제자들 김시민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분이 진주에서요, 군인과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본의 공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주대첩 승리라고 불러줄 거고요. 자, 이번에는 권율 장군이, 여러분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가시면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이 행주산성에서요, 10배도 넘는 일본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때 우리 승리를 이제 행주대첩이라고 불러줘요. 우리 제자들이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본군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게 정말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행주치마에다가요, 돌 같은 거막 실어와서요, 그 돌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이제 행주산성, 행주대첩 승리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임진왜란 때 많은 곳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특히나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3대 대첩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의 군인이었던 분들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져들면요, 군인이든 아니든 목숨을 걸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등장하시는 군인들 뭐라고 하냐면 의병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요? 의병이라고 불러줘요. 자, 의병의 대다수는 농민들이에요. 곡괭이다, 낮이다, 이런 걸 들고 나와서요,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병을 이끄는 장수들이 등장하겠죠? 자,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의병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곽재우입니다. 곽재우인데요. 자, 본명보다는요, 항상 붉은색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홍의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했던 분, 이분이 바로 곽재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뿐만 아니라요, 많은 스님들도 활약을 하게 됐어요. 혹시 삼명대사라고 하는 스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분은 금강산에서 또 활약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나라의 군인들도 활약을 하고요. 스스로 일하는 의병들도 활약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명나라 지원군 군대까지 들어오게 되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반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이제 전세가 비등비등해지면서 우리도 이제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예 전쟁 좀 쉴까 이러면서 이제 휴전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3년 동안 휴전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휴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데요. 우리 제자들 알죠? 방송을 다시 하면 재방송. 임진왜란이 다시 일어났으니까 뭐가 될까요? 재란이 됩니다. 정유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당시 조선에서도 대비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게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 옥에 투옥돼 있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조선의 수군은 일본군에 계속 지게 되면서 많은 배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위급해지다 보니까 선전이 이순신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순신은 이제 남아있는 배가 몇 척 없어요. 10여 척의 배밖에 없는데 그 배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는요, 이 10여 척의 배를 가지고요, 일본의 300여 척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는 이 전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명량 해전 또는 명량 대첩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곳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뭐 때문이냐? 물살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요, 울돌목이라고 있어요. 안 외워도 돼요. 울돌목. 이름 울돌목. 아, 되게 특이하죠. 왜 울돌목이냐면요, 물살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꼭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돌목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잘못 맞춰서 그곳에 들어가면요, 배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일본 배들은 이쪽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일본 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아, 배가 안 움직여. 10여 척의 배를 이끌고 300여 척의 배를 이길 수 있었던 거. 바로 울돌목이라고 하는 이 지형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정유재란에서도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일본은 결국 이제 명나라와 협상을 맺고는 이제 대충 도망가듯이 이렇게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추격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노량해전. 자, 위치로 보시면